이거 하면 1위와 연습 엄청나게 잘 돼요. 됐지? 어우, 벌써부터 의욕을 보이는데? 웬만하면 간식은 좀 쫀득쫀득한 거였으면 좋겠어요. 요 놀이 하면서 이리와를 좀 배우죠? 네. 고전에 떼찌라고 해보세요. 떼찌! 주세요. 제가 떼찌라고 뒤로 갈게요. 떼찌! 예! 잘했어. 그리고 앉으면 되죠. 좋아요. 그리고 간식 다 주고 나서 일어설게요. 그럼 바로 떼찌! 떼찌! 아이고, 잘했어. 떼찌! 예! 야! 야! 됐지? 우리 달리세요, 달리세요. 네. 아이고, 잘했어. 일어서고. 예, 됐지. 예, 가자. 예, 가자. 아, 잘했어. 됐지.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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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그죠? 또 얼추 이 사람이 가까이 와서 됐지. 예, 가자. 가까이 오셨다가 떼찌라고 부르고 뒤로 달리는 거. 이거 하면 2위와 연습 엄청나게 잘 돼요. 밖에 나왔는데 내 보호자 두 명이 나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바닥 냄새 맡고 다른 거에 자극받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하죠. 벨트 해보셨어요? 아, 벨 누르고 튀는 거요? 네. 누르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누르고 와! 막 뛰잖아요. 이름 불렀는데 얘가 나를 본 순간 막 달리는 거예요. 가까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냄새 한번 맡게 해주시고. 좋아요. 지금 떼찌라고 하고 간식 한번 줄게요. 떼찌 주세요. 그 다음에 떼찌. 좋아요. 일어서고 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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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살려야 재밌게. 그렇죠. 그때 딱 이쪽 가까이 와 오셨다가 요 정도 왔다가 떼찌 뒤로 가세요. 그렇죠. 그 다음 주셔야 돼요. 예. 떼찌라고 하세요. 보호자님 저쪽으로 가세요. 시소 쪽으로. 떼찌라고 속이 크게 달리세요. 달려야 돼. 이 친구가 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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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제가 봤을 때 우리 보호자님이 바디랭귀지가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떼찌 떼찌.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돼. 예, 근데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느낌에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훨씬 더 아마 잘 올 거예요. 만지지 말고 만지지 말고 만지면 안 돼요. 네, 막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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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한 번 더. 됐지, 됐지. 야! 들어와. 한 다음에 간식 주고 앉아까지 연결해 볼까요? 앉아. 됐어요. 네, 간식 주고. 오케이, 일로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천천히 걸어 다닐 때도 훨씬 더 잘 내 옆에 있죠. 간식 한번 줘보세요. 자, 냄새 한번 맡게 했어요. 저랑 같이 움직여 보죠. 우리 셋이 움직여 볼게요. 예. 앞서 걸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눈 마주쳐요. 하나 줄게요. 반대로 걸을게요. 예! 반대로 걸을게요. 천천히 걸을게요. 서볼까요? 잘했어. 가장 좋은 게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랑 같이 동반하고 동참하면서 움직이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대로 갈게요. 서볼까요? 이걸 보호자님이 한번 해볼게요. 네, 보호자님이 저희를 주도하세요. 호스트가 돼서. 네, 우리가 이제 보호자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대로 가는 게 좋아요. 초 애기 때는. 응? 이번에 보호자님 떼찌라고 하고 뒤로 달리세요. 떼찌. 아이고, 잘했어.
어쨌거나 강아지를 도시에서 기르거나 사람 많은 데서 기르거나 되게 복작복작 하잖아요. 예. 내 말에 집중하고 내가 말했을 때 우는 강아지, 기본적으로 보호자를 따라다니고 보호자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중간에 보호자는 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은 통통 튀는 걸 좋아해요. 슬금슬금 다니는 걸 싫어해서 한 사람이 그냥 튀어줘서 달리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한 번씩 툭툭 튀죠. 얘가 자발적으로 튀어서 저런 데를 가는 것보다 보호자님이 불러서 가게 하면은 나중에는 우리 보호자가 다 해줘. 너 불만 있을 게 뭐가 있어? 놀고 싶을 때 기다리면 놀아줘. 이걸 배울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죠. 전 암묵적 기억이라고 하는데 말을 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호자님의 패턴과 행동을 이해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개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애기 때면 애기 때일수록 자연스럽게 무리에 다시 합류하는 기억이 많아지면 돼요. 그때 손냄새. 네,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 손은 냄새를 맡게 하는 거는 나 평온해. 어떤 거냐면 아까와 지금 나는 똑같아. 저 끝에 있는 철망까지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잘하셨어요. 천천히 가보죠. 오라고 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흐름을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한 번씩만 해줘도 억지로 보호자를 따라다녀야 되고 억지로 서야 되고 이런 마음 없이 정말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요번에는 간식 주지 말고 가만히 있을게요. 한숨. 자꾸 이 친구가 보호자님 주변에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떨어지죠.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불러도 좋지만 안 부르고 돌아왔을 때 간식 주거나 보상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면 이 주변에 이런 체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보호자님이 부르면 지나가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캐치볼 하고 있어요. 자전거 띠링띠링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호자님들한테만 집중할 거예요. 지금도 한참 뛰고 보호자님 옆에 있다, 그죠? 여기에 줄만 메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반복해서 줄을 풀었다가 맸다가 풀었다가 맸다가 반복을 하면 줄 컨트롤도 크게 하지 않고 내 옆에서 항상 있는 거예요. 또 짧게 잡는 연습은 좀 나이 먹어서 해요. 예, 왜냐면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하고 있는 게 편하니까. 애기잖아요. 3개월이면 사람 나이로 3살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단지 우리 무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연습을 해놔야 돼요.